내가 처음부터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아, 근데 강주현 씨가 뽑아온 목록에 삼겹살집이 없었잖아요. 그리고 오늘이 우리 마지막 데이트인데 삼겹살집은 좀 그렇잖아요. 우린 오늘이 마지막이군요. 전 정현우 선배님이 너무 부러워요. 그분은 얼마나 좋으실까요? 전 근데 지금은 강주현 씨만 생각할 건데요. 혜리 씨는 절 강주현이 아닌 주현 씨라고 불렀어요. 오케이. 그럼 전 지금은 주현 씨만 생각할 건데요. 데려다줘야 되는데 미안해요. 아니에요. 회사 들어가 봐야 된다면서요. 내일 새벽까지 필요하대서. 그럼 지금뿐이라. 우리 같은 일 하잖아요. 내가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아? 그렇죠. 서운한가요? 저는 강주현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. 좋아하는 동안 많이 행복했습니다. 여기서 혜리 씨가 제게 그렇게 말했는데요. 제가 그랬었나요?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입니다.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. 좋아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. 혜리 씨. 정말 고마워요. 내가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합니다. 내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정말 미안합니다. 주현 씨.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, 주현 씨. 주현 씨, 나하고 인사 안 할 건가요? 아니요. 할 거예요. 그럼 나하고 악수해주면 안 되나요?